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금리가 걱정이세요? 연구원님, 이게 제일 정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항상 시장 얘기할 때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도 얘기가 되는데 언제는 그 얘기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강한 것 같고 근데 오늘 들어올랐는데 또 막 푹푹 내리고 이래서 그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가요? 연구원님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해외 금리도 그렇고요. 국내 예. 금리도 그렇고 이 상승 트렌드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이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이 다시 덩달아서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IB나 이런 데서 좀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미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주식시장에 피해가 될까라는 이, 네. 제일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 수치가 대략 한 1.75%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룸은 조금 남아있는데 네. 지금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1.5 정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보니 한 1.75 정도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이시네. 그래요. 일단 답은 좀 들어놓고 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일단 좀 흐름이 어떤지 질문을 드려봐야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 금리 상승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아주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흐름은 좀 룸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일단 금리 인상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혹은 경기 회복기라고 볼 수 있는 그때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셨을까 궁금해요. 예, 알려주시죠. 금일 막 코스피를 기준으로 마감을 앞두고서는 지금 현재 전일 대비 약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전일 미 증시가 이제 국채 금리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주요 테마주들이 급락함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세에 마감한 영향에 금일 한국 증시는 약 1%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인민은행이 최근 유동성을 계속 회수하다가 오늘은 좀 유동성 회수가 부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고요. 이제 한편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발표가 되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 또한 낙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마감 전략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제 좀 긍정적인 기대가 유입된 점 또한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은 이제 금일 현물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선물에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전일 미 증시의 경우 이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이는 옐런 재무장관이 자본 이득세 인상과 비트코인의 투기 경고에 대한 언급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비싸다. 가격이 높다고 주장을 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7% 이상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었고 이제 금일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또한 테슬라 역시 급락한 여파에 2차 전지 등 이제 일부 테마 관련주가 하락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이제 특징이었던 장세였습니다. 네,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가 많죠. 근데 비트코인 장중에 푹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있잖아요. 테슬라 로고랑 너무 비슷하다고 엠블럼이랑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요즘 비트코인 하면 테슬라 쪽에 앨런 머스크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자본 이득세라는 게 금융소득과 비슷한 건가요? 법인과 비슷한 건가요? 금융소득과 네, 그러니까 돈 많이 금융 투자로 벌면 돈 많이 벌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면 좀 불만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 일단 연준 의장의 이야기 좀 아껴주신 것 같고요. 네. 뭘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우선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금일 한국 시간으로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주요 지표로는 유로존에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S&P와 케이스실러에서 공동 발표하는 미국의 12월 주택 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리치몬드 제조 지수 등이 있으며 이제 앞서 언급했던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여기서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 청문회거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가할 만한 얘기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점인데 맞나요? 네, 정확히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또 예상이면 또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미 상원에서 이제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관련 의회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연준 의장들의 의회 청문회가 시장의 좀 방향성을 결정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2013년 5월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를 시사를 하면서 이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었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2014년 7월 청문회에서는 이제 옐런 당시의 의장이었죠. 네. 조기 금리 인상 언급과 동시에 그때 당시 바이오 그리고 SNS 업종들이 좀 버블이 있었다. 정말 그러니까 기억나요. 막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었거든요. 네네. 버블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옐런 의장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버블을 언급을 하자 관련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인플레 압력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 정상화 등으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좀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파월 연준 의장이 앞서서 고용 시장이 아직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좀 유지하겠다는 기조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발언 또한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망인데요. 이제 이에 따라 이제 금리 안정 등을 야기하면서 오늘 미 증시는 이제 전일 약세를 좀 되돌리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인플레 압력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약간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요. 고용시장 부진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 오늘 의회 청문회가 금일 미 증시와 이제 내일의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이렇게 봐야 될까요?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미 국채 금리가 평소 같았으면 이제 미 연준 의원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을 확대하진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 사소한 이제 언급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것 외에는 변동성이 크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좀 우리 시장에는 좀 별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함께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미 국채 쪽에서의 금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좀 오늘 좀 포인트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와 더불어서 좀 얘기가 되는 게 요즘에 구리 가격도 오른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 시장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 장세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제품이 오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수요가 늘어가지고 뭐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인플레 걱정을 엄청 더 크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상품 시장의 가격들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좀 여쭤봐야 될까요? 최근에 좀 이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작년 8월 이후로 대두 가격은 한 50% 이상 급증을 했고요. 옥수수 가격도 80% 이상 급등하는 등 이제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이제 여타 선진국 대비 중국의 경기가 이제 작년부터 선진국 대비 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내 소비 이제 곡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소비 측면이 있고요. 이제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공급도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농산물이 줄어들었네. 네, 이제 생산이 감소한 거죠. 네네. 그래서 수급 면에서 이제 이러한 원자재 곡물 가격의 상승을 좀 야기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날씨 또한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남부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적설량을 보였지만 이제 봄밀과 겨울밀이 생산이 되는 미국의 북부 지역은 이제 30년 만에 가장 적은 눈이 내려서 좀 건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광범위한 가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또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비철금속과 이제 국제유가 비롯해서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3월 달과 4월 달에도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금리 상승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품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인플레 압력을 통해서 금리 상승의 요인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약하다면 인플레가 좀 있더라도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제 물론 어느 쪽이 딱 두고 어느 쪽이 네. 더 영향이 크다라고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네. 딱 한 가지만 두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최근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 압력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오히려 연준 쪽에서 아니다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좀 나는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시장은 영향 거기에 좀 더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